2018년 1월부터 12월 카드사에 전화를 하세요, 전부 다. 네네네. 그래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면요. 어디에 뭐 썼는지 뭐 썼는지 다 나오거든요. 그러면 필요한 거 빨간 펜 꺼내세요. 밑줄 짝이 아니라 쭉 긋고 쭉 긋고 쭉 긋고 쭉 긋고 해갖고요. 요거 다 합해보세요. 그럼 1월 달에 쭉 구운 것만 합치잖아요.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건지 이건 내 돈이 되는 거예요. 쭉 긋다 보면 성선아 기자님 옷이 될 것 같아요. 왜 남의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왜 나 밑줄 쭉이라고 하는데 나름 신경 써서 나름대로 고기를 다니는 거예요.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. 새해에는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네. 카드 세부 명세서를 받아라. 그럼요. 솔직히 내가 자산이 얼마이고 내가 빚이 얼마인지 이것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페이인포. 페이인포. 네. 네. 여기 들어가시면 한 번에 빚과 자산 총액을 맞아요. 다 확인하실 네. 수가 있어요. 네. 순자산이 얼마니까 내가 요 정도 대출의 비율을 좀 갚아나가면 좋겠다. 요거를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어떤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제가 정말 열심히 읽고 있는 감동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초격차라는 책이에요. 네. 이 책에서 정말 느낀 게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버릴 것들,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.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.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버리지 않는다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을 하면서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. 맞네. 네.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정말 헛짓을 했던 것들. 아, 어제 충격받았어. 새해니까. 내가 진짜 올해만큼 이 돈은 안 쓴다. 이거를 정말 정해서 이거 하나 딱 정해서 네, 정말 내가 쓰지 않아야 될 리스트. 그럼 남자분들 술값 딱 올라가겠죠. 여자분들 명품백 뺍시다. 네. 남자분들 자동차 시계 못 사기.